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모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넘어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네. 정직과 형통은 지혜의 처음과 나중.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지혜의 근본 또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대명제에 따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가지고 그 지혜는 인격화되고 의인화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는, 이게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의 아버지 또 지혜의 스승이 아들에게 권고하는 형식을 빌려서 열 가지의 교훈을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그런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그 연설 1장과 8장에 두 번이 있었습니다. 이제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과 또 집대성된 잠언들이 10장부터 29장까지는 나오는데 375개의 잠언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그냥 우후죽순으로 모아놓은 것 아닐까, 그런 견해도 있지만, 그러나 역시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이 평행법을 통해서 계속 대조되고 평행되는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그 언어적인 특성과 차이, 또 그것이 그 언어와 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내면적인 특성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결국 이것은 악인과 의인으로, 의인과 악인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시급하게 우리의 신앙인격, 즉 성품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런 DNA, 그런 성품은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여기에 경험을 담고 지식을 담고 세월이 갈수록 그것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지치고 시들고 또 복잡해지고 교묘해지는, 그래서 결국은 악의 온상이 되고 마는, 불신앙의 온상이 되고 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즉 그 말씀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시고 기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의로운 성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10장부터 29장까지는 그 수많은 대조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입술의 말이 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성품화되어야 될 말씀이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로 되어야 한다는, 제가 행동이라기보다는 태도라는 표현을 더 잠언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성품과 태도, 이것은 이 마음 안에 담겨진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과일의 껍질을 만드는지, 완성된 모습을 만드는지,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성품은 안에서 익어가는 것인데 태도로 완결시키지 못하면 성품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되다가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못 먹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속이 잘 익었는데 겉이 형편없어서 그것을 잘 알아보고 속만 잘 먹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겉을 보고 속을 짐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언은 우리들에게 많은 태도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한, 성품화되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인격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은 일단 15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품과 태도로 나눌 수 있겠고, 이 성품과 태도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은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죽도록 사랑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인격화, 내면화, 나의 성품화 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태도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성품적인 내용인데 주제는 뭐냐면 정직입니다. 정직. 주기를 멈추는 정직이 아니고 honest, 진실한 것, 정직한 것입니다. 이 정직한 것은 성품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품 안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 중 정직함이 자리 잡으면 우리 인생은 안전하다, 이 사실을 8절까지 얘기해 주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태도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태도는 뭘로 나타나느냐면 언어로 나타납니다. 언어로. 그런데 그 언어가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그런 성품에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그 안에 이런 것이 없이 나오는 언어는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차용해 오거나 어디서 배우거나 떠돌아다니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언어는 성품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태도는 뭔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성을 갖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도 근거 없는 기준을 전해주고, 마치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이런저런 이야기처럼 신앙적인 얘기도, 그래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조회수가 많은 것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의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아드레스 같은 정확한 수신자를 겨냥하지 않은 이야기는요, 원래는 좋은 얘기였을지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막연한 대상을 상대로 진찰을 할 수 있어요? 막연한 대상을 상대로 진찰을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항상 Q&A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정확한 것은 진료를 직접 받아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가 이게 상업주의구나. 돈 벌어 먹으려고. 예. 컨설팅 비용 받으려고 그냥 얘기해주면 될 텐데 그게 아니죠. 네. 직접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들어야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시 언어도 그런 거죠. 예. 조언도 우리에게 좋은 상담도 그냥 떠돌아다니는 얘기로는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의 바다에서 물론 하도 많으니까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전혀 안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유튜브의 바다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단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내는 거 하지 않으시기 바라요. 진짜 우리 가족에게 이제 관련이 돼서 나의 가장 친한 사람에게 이거 한번 보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내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공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 순식구에 관련된 거라든지 우리 아이가 뭐 했는데 올라갔더니 그건 괜찮아요. 보내도 그런데 서로에게 관계없는 내용을 이거 좋아요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시니어 계층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있으시니까 그렇게 많이 보내기도 하세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받고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래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좋겠다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안에서 우러나지 않는 이야기,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아닌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것이 못 돼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9절에서 15절까지는 태도적인 면에서 성품에서 나오는 태도, 즉 언어의 문제, 그 언어가 올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온전하게 나올 때 그 언어 생활은 우리를 대단히 안전하게 한다.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언어, 좋은 말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예, 좋은 올바른 도량형, 예, 바른 그 도량형과 기준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근간이죠. 예, 금의 무게를 정확하게 재는 것. 예, 이건 굉장히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가 중요하고요. 예, 저울이 있으면 추가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어릴 때도 시장에 가면 항상 이렇게 추로 독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울에다가 다는 거 없었어요. 들고서 다는 거. 시장을 안 간 건 아니에요. 독일에도 없었을 리는 없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이 추는 돌로 돼 있었죠. 돌이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거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굉장히 가벼운 걸 수도 있고 기준을 속이는 그래서 이 도량형을 정하는 것은요 왕명으로 왕이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에 속한 속주들이나 모든 그 화폐 단위는
로마 제국이 발행하죠. 그래서 그 동전에는 카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전을 가지고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신 거죠. 이 저울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러나 공평한 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 이것은 정직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이 저울의 기준, 정직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직함,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저울, 그 기준은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데 그것이 말조 이번에는 이렇게 저번에는 저렇게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번에는 약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좀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는 흔들려서 안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죠.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자꾸 불안하죠. 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검은 돈은 아닐까, 이 사람이 대충대충 하고 남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혹은 사기를 친 것은 아닐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번 똑같은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품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 변수가 아니라 고정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정직이란 뭐를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솔직히, 그것은 우리가 있는 우리 자신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있는 거를 갖다 드리는, 이게 솔직한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미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솔직히. 은혜 받는 가장 귀중한 첩경은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과장되게 짐짓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덮어서 감추어서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직과 맞닿아 있어요. 보소서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위선이 아니고 입에 붙은 수사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약한지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하는 그런 가짜 정직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내가 곤고합니다. 혹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은혜가 물밀듯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왜냐하면 은혜와 정직은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충전시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은 교만입니다. 2절 같이 읽으면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만은 사돈이라는 원어가 좀 닮았네요. 그래서 사돈을 자랑하는 게 교만. 그게 아니고, 예. 교만은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이 욕이 온다. 욕은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고 정직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수치가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거짓은 제일 누가 먼저 컨트롤 하냐면 죄가 컨트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를 약점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어떤 얘기를 무심코 했는데 그 말이 저 사람의 얼굴을 붉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덕스럽지 못한 얘기를 그냥
무심코 이렇게 흘리게 되면 거기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 상처란 건 사실은 수치를 느끼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에, 뭔가 불신앙의 공백이 있을 때 그 자리로 죄가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인질로 잡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라는 것은 나는 잘 못해요 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보니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길이 다시 또 갈립니다. 3절 같이 읽으시면,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패역. 예, 하나님 앞에 계속 정직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것은 성실한 성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1차적인 혜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내적인 길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안에 성품에 근육이 쌓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어떤 메모리가 되는 것입니다. 메모리가.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속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고 자주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그의 안에 늘 낭패감이 있고 그리고 쓴물이 있고, 그래서 그 길은 악한 자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도착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패역입니다. 당연히 망하게 되죠.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소화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가 자꾸 잘못되는 걸 느낀다면요, 이건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가 쇠도 녹이는 위장이었는데 어쩌다가 그냥 딱 한 번에 잘못 체해가지고 계속 속이 안 좋다,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의 습관, 뭔가가 잘못된 습관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서서히 고장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망한다는 것은요,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에서 뭐 행성 같은 게 와가지고 충돌을 하거나 외계인이 이렇게 쳐들어오거나 그래도 영화 보면 꽤 오래 걸리더라고, 그죠? 꽤 오래 걸려요. 결국 쳐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있어요. 예, 망하는 데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에 망하지 않는다. 내면적으로 그것이 계속 쌓이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4절은 약간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리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두고 사는 것, 그게 공의죠. 전에 다른 개역성경에는 의리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의리는 즉 하나님의 의의를 사모하며 사는 마음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죠. 그러나 돈은 거기에 무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전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옷을 입고 절망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보기에 딱해 보입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무익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내면에서부터 정직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 예. 완전한 자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소속을 말하는 거죠. 소속. 네. A팀이냐 B팀이냐, 육에 속한 자나 영에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자아가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죽어버렸다는 것은 아주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힘을 쓸 수가 없도록 돼 있다 그런 거예요. 힘을 쓸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세 명 모였는데 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 사람이 거의 얘기를 다 하니까. 예. 내가 말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제일 통제하는 것은 자아입니다. 죄는 자아를 사로잡고 내게 불신앙을 부추기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가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아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맹장만큼이나 필요 없어요. 그 대신에 주님이 대신하거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정직함, 즉 공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니까 자기의 길이 곧아지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은 길을 가는 거예요.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결단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공동체가 살죠. 장사를 하면 사업이 잘 되죠. 당연합니다. 마음의 길을 보거든요. 이런 사람은 바둑을 둬도 이겨요. 그렇죠? 체스를 둬도 이긴다고요. 네. 마음의 길로 보는 것이니까.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악하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붙들 수 있는 절대적인 인격자가 그에게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해서 이 정직이 우리의 성품이 되거나 되지 않을 경우에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기준이 없는 얘기를 하고 불의한 말을 하고 뭔가가 속이 꼬여 있고 이거는 그 안에 옳은 것이 성품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인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중독이 나쁜 것은 그런 거죠. 일종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속이 망가져 있는 거죠. 구제하고 싶지만 그 부분을 고치기 전에는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조직 안에다가 넣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조직을 그냥 망가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의사봉을 쥐어주고 리더의 역할을 맡기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지고 망해집니다. 격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 감사하고 있나요? 네,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저 안의 내용은 안전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게 좀 그렇고, 오늘은 내 마음이 그렇고, 자꾸 기분 따라, 마음 따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처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성품이 되기를 사모하고 그 길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안전해집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이 프로세스를 과정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불의의 소망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꿈꾸던 것이 불의한 소망이었다는 것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하는 것들은요, 성질이 급하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끝이 납니다. 의인의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의인은 정직하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길다 그랬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하루가 깁니다. 그런데 자고 놀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죠. 시험날은 금방 다가오는데 시간이 금방 가버리죠. 그렇습니다. 열매 없는 사람의 인생은 속절없이 쉽게 가버리고요. 망하는 길은 빨리 재촉합니다. 그러나 의로운 길은 긴 거죠. 장수의 의미는 그래서 전성기가 길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긴 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1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고 누웠다 일어나고.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의미 없는 하루가 또 시작됐다. 오늘은 어떻게 지낼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날이 몇 년이 반복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의인의 삶은 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 일이. 그래서 할 일이 많아서 긴장감이 계속될 때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수하는구나 오늘 또. 오늘 또 내가 전성기를 길게 가지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그래야 우리에게 억울함이, 뭔가가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낯선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태도 9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악인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죠. 성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리 잡히지 못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대로 되는 대로 어둠의 권세에 휘둘리고, 그리고 휘파람 같은 소문에 의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입으로 아무 얘기나 하게 되겠죠. 근거 없는 얘기, 그냥 감정적인 얘기, 아무 얘기나 하게 되면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의인은 그의 안에서 솟아오르는 성품에 의해서 행동하고 거기에 의해서 기준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뉴스 보면서 인생 살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가 뭐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시절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얘기 좀 바꾸고 싶습니다. 신문이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진 않아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을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면의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 서쪽 하늘만 보고도 기상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습만 봐도 세상이, 먼 쪽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연속극 볼 필요 없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국 연속극 10년에 하나씩만 봐도 제가 쓸 수 있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성향과 속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단지 옷 입는 거, 뭐 얼굴이 고쳐진 거, 이런 게 달라졌을 뿐이에요. 예, 사람들의 집의 인테리어, 뭐 상황 세팅, 좀 로케가 많아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요즘은 다 심리화 되어가고 있죠. 그리고 점점 인간의 마음이 복잡해지고 교묘해서. 제가 한국적인 것을 잘 보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전이 너무 많아요. 반전이 너무 많아. 디즈니 영화 보세요. 반전이 많이 있나? 보통 하나나 두 개.
주인공 위험에 빠질 때 한 번, 마지막에 다시 회복 해피엔딩 될 때 한 번, 그것도 예정된 반전이, 우리가 기대하는 반전이 딱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즘에 드라마와 이야기들은 너무 반전이 많은 거죠. 언젠가부터 그랬어요. 언젠가부터. 그래서 하나도 그냥 놔두지 않아.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가지고 수 없는 반전을 만들어서 어느 것도 사람들이 믿지 못해. 그걸 재밌고 긴장감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에다가 아카데미상을 주고 사람들에게. 아니죠. 우리는 진정한 이야기. 하나님이 주시는 이야기들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 인생 팔고 정신 파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예, 그와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인생은 심리 드라마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의인은 뉴스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고요. 그의 안에 담겨진 성품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가운데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피곤하고 바쁘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뒤져서 쪽박을 차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제 20년 동안 여러분을 보면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트렌드 돌아가는 것을 죽으라고 검색해야 우리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검증된 이야기예요. 너무나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품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그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곧고 바르고 분명하면서 안전해지는 거예요. 네, 말을 베베꼬지 않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빈정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정확하게 얘기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책망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건 우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얘기예요. 잘못되어 있을 때. 건강하면 아하, 올바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길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소리만 덮여도 그 말에도 상처를 받아요. 자동차 이 소리에도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내면이 약할 때는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이제 성품이 하나님 앞에서 잘 자리 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이 된 사람, 그래서 그것이 태도에까지 잘 적용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이 즐거워하고요. 악인이 패망하면 역시 성읍이 기뻐 외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패망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득세하면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세를 삼아서 더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은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 문제이지 결국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패망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온 마을이 기뻐 외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저는 생각했어요. 성품과 태도가 같이 만나는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함께 진흥합니다. 그 말은 당연하죠. 진원과 진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번져가는 것입니다. 예, 그게 재앙이든지 축복이든지 진원지로부터 번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하는 것은요 그냥 적당히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확실한 품종을 갖다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종을 중심으로 여러분 형성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자연은 경작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좋은 숲을 보면 다 경작된 거죠. 다 경작된 겁니다. 경작된 숲만 좋은 숲입니다. 원시림은요 무질서하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보기에 흉측합니다. 아프리카의 원시림을 보면 흉측합니다. 아주 무질서하고 보기 싫고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를창창 절대로 우를창창하지 않아요. 가다 보면 좀이 먹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러져 있고 아주 기분 나쁘고 보기 싫어요. 왠지 섬짓하고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를창창한 이런 숲들은요. 조성된 거예요. 조성된 거. 그렇습니다. 잘 훈련된 성품만이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계속하고 결단하고 내 마음에 심고 이건 축복의 프로세스예요. 그 과정이 길고 우리는 그 가운데 장수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시험과 질병과 모든 재난을 피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비가 오고 물이 나지만 그러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흥합니다. 점차적으로 돋는 햇볕과 같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거죠. 예, 악한 자는 그 입으로, 그 태도로 무너지는 거죠. 정직과 그리고 그 언어가 함께 만나면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속은 악하고 그리고 그 태도는 그 입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그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즉 남의 비밀은 두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신의를 가져야 하는 연약함이든 좋은 점이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정과 의리를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누설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부안에 동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일 리가 없잖아요. 그의 안에 정직한 성품이 의의 성품이 자리 잡혔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떨어다니면요 무시해버려도 일생의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말에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휘파람 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얘기는 전혀 우리에게 지장을 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물론 우리를 책망하시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죠. 그러나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의 이야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14절, 15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축복의 길이고 형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성품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거짓말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막 아이를 막 잡아줘지면 예,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예,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품화 되도록 안내하고 예,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 학교에 보내고 좋은 믿음의 환경 안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축복은 울타리예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야 포도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관리자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경계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정직해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무르익어서 올바른 태도가 잘 형성되면 말이 굽지 않고 생각이 바르고 그 마음에서 솟아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자기의 의가 되고 신념이 될 때 그 사람은 리더가 되고 그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그 주위가 살게 되는 거죠. 마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 제자반을 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의 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다스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얘기만 하면 도미노로 주르륵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조금 안 되지만 당신이 우선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의 사람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죠. 예,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도도해지면서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이지만 조각목의 한 부분이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주님 정직하게 하옵소서. 나를 정직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쓸모없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적용하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읍을 진흥하게 하고 의인의 형통이 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이 살 길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이 되게 하시고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